이거 수동태라고 보는 게 좋죠. 네. 복잡해진다. 복잡해진다. 네. 뭐에 의해서? 고정적인 연습. 사실 뭐 이 자체가 후회와 같은? 네? 예? 어, 원래 associate with 하죠. 뭐뭐와의 뭐뭐와의 연상이야. 야, 여기 할게. associate with에 원래 뭐뭐와 뭐뭐와의 연상. 뭐뭐와의 연상. 연상이 뭔 말이야? 연상 생각하다가 떠올려. 그렇지, 떠올려지는 거. 예를 들어서 뭘 생각하면 딱 뭐가 떠오른다.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 연명한 이제 야들이. 태풍이 온다. 자, 아무튼 자, 그러면 부정적인 건데, 자 이게 뭐야? 현실. SK. 어디가 현실적이에요? SK 디시전. 그러니까 야, 미타임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거잖아. 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 그게 어떻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야? 현실을 높게 하고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죄책감도 들고 후회도 하고 그리고 후회도 이제 드는 거지. 근데 이제 as well as 나오고 뿐만 아니라 이게 죄책감, 이게 뭐예요? 어? guilt가 죄책감이고 죄책감. 자, 그 다음에 오버감. 압도하는 거, 스트레스, 피로감, fatigue. 마지막 거? 그거뿐만 아니라죠. 마지막 게 뭐라고요? 피로감. 마지막 거? 어디? Regret? 이거? 네. 이거? 후회. 후회. 그쵸. 이게 잠깐만 A고, 그 다음에 뭐? 퍼티그 이거? 네. 피로 B. 그래서 뒤에 거 먼저죠. 이것만 먼저 할게. 자, 그래서 모든 이 부정적으로 압도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아이 분야 영상에 의해서 거기에 그렇죠. 다른 사람의 뭐 시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이러한의 부정적인 연상에 의해서 이것이 그 복잡해진다. 자, 라는 거, 그렇죠. 그래, 복잡해지는 거. 자, 아무튼 이런데, 자, 그 다음. 모든 이런 부정적인 합치적을 설명해야 우리가 피하는 경향이 그것을 그것을 steer clear, 피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 여기서 이시 뭐죠? 자기만 취하는 거. 그렇지, me time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미타임을 피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걸 피하는 게 지금, 근데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피하는 게 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뭐 그렇죠, 우리가 자기만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지? 여기 connotation 있죠? 네. 이 단어 좀 어렵죠? 네. 함축. 함축.
이건 이제 어원이긴 한데 도움이 될지는 어쩔지 모르겠다. 너희 그 Notorious 압니까? Notorious? 아니요. Notorious. 야 서진. Notorious 몰라? 그래. 그럼 그냥 해 이거. 아니 Notorious를 알아야. 어 Notorious 모르는데 이제 이거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들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어, 미리 그 좀 해놓는 게. 아무튼 이거 뭐 그거 한번만 경향이 있다. 여기 그 스티어 있죠. 네. 원래 이 스티어의 뜻이 뭐예요? 스티어가 원래 조종하다죠. 네, 혹시 그 스티어링 휠 들어봤어요? 스티어링 휠? 이게 뭐예요? 그렇죠. 스티어링 휠이 조종하는 휠이라는 거죠. 스티어가 원래 조종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클리어 있죠? 클리어는 그렇지. 뭔가 이제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이걸 조종해서 그거를 깨끗하게 하니까 그래서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아무튼 좀 그런데 자, 여기 웰 있죠? 네. 여기에서 이제 흐름이 바뀌어요. 글쎄 근데 여기 be about 나 이제 막 뭐뭐 하려고 한다. 자, be about에는 이거죠. be about가 막 뭐뭐 하려고 한다? 막 뭐뭐 하려고 한다. 선생님 근데 회속에는 네. 웰이 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자 이제 그냥 그걸 넣는 거죠. 추임새가 되는 거죠. 자 뭐야? 나는 이제 바꾸려고 해. 너의 인식, 너에 대한 중요성, 너의 미타임의 중요성에 대한 너의 인식을 인식의 위에 있는 인식이죠. 자 그리고 설득하려고 한다. 여기 투랑 여기 투랑 이제 같죠 이거 이렇게. 동격인가요? 아이 해석을 보면은. 동격입니까? 바꾸고 아니에요. 동격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뭐 접속사 없이 그냥 나왔다 그냥 보면 되고. 자 그리고 뭐야? 너가 Person you 자 너를 설득하는 거야. 자 뭐야? 너가 자 view A S B 나왔죠? 그것을 아주 중요한 거 필수적인 것으로 내 너의 건강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자 너의 건강 중요하죠? 네. 행복 중요하죠? 네. 그치 그걸 위해서 뭐다? 미타임 네. 너만을 위한 시간이 반드시 필수다 필수 라는 걸 설득하기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지. 아니 설득만 하지 말고 사람을 좀 바꿔줄 수 있나? 안 돼요. 자신이 바뀌면 됩니다. 네.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관점 바꿀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맞죠? 오케이? You then you는 뭐예요? 뭐라고요? You then you? 대지 접속사. 자, persuade you. 그렇죠. 이게 persuade, 그렇지. 너를 이거라고 그렇지. 설득한다? 맞죠? 그럼 아이유 들어. 그래 너에게 이거를 설득한다. 네.라고 뭐 볼 수도 있죠. 뭐 크게 그거는 뭐 되지 않지만. 아이유. 아니면 그냥 표현 그냥 이거를 표현으로 하게 돼요. Persuade 사람 그다음에 that 이런 식으로. 아무튼 자 여기 이렇게. 아이유 들어라고 하면 돼요? 아니 뭐 상관없어요. 아무튼 그게 여기서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여기 importance 이제 중요성 있잖아. 이런 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significance 있죠. 동민아 썼어? 네. 안 썼어요. 썼어요. significance 썼다고? 걸려서
기억나네. 근데 어디에 있어? significant 중요성에. importance. chain to persuade. 자, 그다음 persuade는 설득하다. 뭐로 바꿀 수 있죠? convince. 몰라요. convince. 빨리 안 써, 이씨. 누가 살까 싶은데. 이거 파란색 잘 안 보여요. 이거 보라색이네. 왜? 파란색이에요. 그래. 자, 여기 대신 접속사죠. 아, 뭐지? 자, 그리고 이거 뷰에 이거 그 얘기했죠? 뭐로 여기다 바꿀 수 있는 거. 뭐야? 그 view에 이거 regard ASV 그거 했잖아. 네, 안 했어요. 어젠가 그 했잖아 2과에서. 아니요. 2과 그 밑에 다 나와 있어. 그 look upon ASV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시간 없어. 내가 했으니까 그거 봐. 2과 밑에 찾아보고 알았지?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아 지금. 자,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vital이 이제 형용사로 나왔죠. 왜냐면 얘가 이제 뭐 명사랑 관련 있는 거니까. 여기 ly 쓰지 않는다는 거. 어디가 ly 안 써요? 여기 이제 vital 건데. 이게 형용사, 이게 리스를 꾸며주고. 아니 꾸며준다기보다는 관련이 있다. 오케이. 자 이거. 뭐? 오케이 됐죠? 아니 너 안는다고. ly 안 돼. 아. 자 왜 ly가 앞에? 이거 형용사 쓴다는 거 형용사. 이게 명사랑 관련 있어서. 네. 자 이거 그렇네. 부산 명사를 못 뿌리구나. 네. 자, 자 너를 바꿔버리겠어. 자 다음 거. 뭐요? 자 다음 거 take. 테이크니까 이거 명령문이죠. 가져와 그것을 내세요. 여기서는 이제 가지라는 것보다 이제 삼아라 나오죠. 삼아라 뭘 여겨라는 거야. 이것을 허락함으로써 No. 뭐뭐로 허락으로 그러니까 take ASB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이거 로 삼아라. 자 뭐야 permission 허락 자 이거 할 수 있는 자 set aside가 따로 두는 거야. 어떤 시간을 그러니까 따로 두는 거니까 시간을 할애한 그러니까 할애하는 거.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간만에 me time이죠. me time을 위한 시간을 따로 이렇게 할애 따로 두는 따로 할애하는 그런 거를 그런 허락으로 삼아라. 우리에게. 뭐예요? Our need for time. 자, 우리의 필요죠. 네, for time. 자, 시간에 대한 필요. 근데 in which to 나오죠. 자, 이거 좀 잘 봐야 돼. 일단 봐. In which. 다음에 to do what we choose. 그 다음에 is가 동사예요. 이 문장은 좀 잘 해주세요. 이 문장은 잘 외워두세요. 이 문장. 왜요? 자 일단 이거 해석을 해볼게요. 자 해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하는 할 시간을 위한 우리의 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자체가 다 미타임이잖아 지금. 미타임에 대한 우리의 필요가 점점 어전트 긴급해지고 있다라는 거지. 이상해요. 다시 해주세요. 자 거기 뭐라 놨어?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하려는 시간에 대한 필요를 놨지?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하려고 하는 시간에 대한 자, 우리의 필요. 그래요. 여기 in which 나왔죠? 네. In which가 지금 이제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여기서 뒤에가 이제 완전한 거죠. 어디가 완전해?
원래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 절. 이 절이 이 절이 투로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요? 네. 응? 자기 마음이 아니고요. 절을 투부정사는 아마 투부정사는 절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절을. 그래서 투부정사는 주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 투부정사의 주어 동사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to의 목적어인 거죠. 지금. 아니요, is. 아, is? 네. is는 이거예요. 이거. 주절의 동사예요? 그렇지. is는 본동사죠, 본동사. 그 긴급한 거는? 얘는 is의 고. 어? svc. 어? 네, svc. 이렇게. 저 to의 목적어인 거죠? 이거는 to의 목적어. to의. 자, 여기서 전차부에서 관계되면서 하면서 이 시간을 끊어주는 관계부사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그치? 관계부사랑 같다. 그렇죠. when이랑 같은 거죠. 자, 아무튼 SVO가 나왔다고 나와서 완전한 거예요, 지금. 완전해서 전치사플러스 관계되면서 썼다. 요거. 선생님. 왓은 이거 자체로 관계되면서. 그럼 다른 걸로 바꿀 순 없어요? 뒤에가 잠깐만. 뒤에가 이제 목적어 나왔나 안 나왔고 앞에 사면서 안 나왔죠? 그러니까 왓 이거 잘 보면 뭘요? 이거를 주어 동사 있게 바꿀 순 없어요? 바꿀 수 있죠.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모르죠. 자, 우리의 시간 이제 아니 우리의 필요한 시간. 근데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선택하는 걸 하는 건 누구야?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when we do what we choose to 그냥 그렇죠. 이렇게 do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we can do로 볼 수도 있고 여기 to도 있죠. 얘를 바꿨으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시간이죠. 오케이? 아니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이죠? 오케이. 오케이, 됐죠 이거? 그래서 그냥 이거 자체로 잘 그거 해주세요. 아무튼 그런 필요, 중요한 건 요것이 그러니까 미타임에 대한 필요가 점점 되게 이제 긴급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자, 그 다음 뭐죠? 자, 어디에서? 이 세상이죠? over connected. 그쵸. 완전, 초연결시대죠. 그러면 연결이 되니까 무슨 말이야? 자기 시간이 더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너무 압도되고, 자기 시간이 없어. 그리고 너무 자기 많아. 내 시간이 없어. 이런 세상에서 그렇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나를 위한 내가 원하는 그거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필요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알겠죠? 라고 필자는 주장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해야겠네요. 자, 간단하게 썼다 합시다. 간단하게.